어머, 리아 엄마, 왜 그렇게 한숨이 깊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저희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요.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그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비밀이요? 뭔데요? 사실 우리 명치도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점만 받아온다니까요. 네? 그런 기적같은 일이 대체 왜 어디서요? 바로 비밀의 문지방 학원이랍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대체요? 학원을 등록하고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참견하지 않겠다고 동의서 하나만 쓰면 돼요.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교육하긴 했는데 효과가 따봉이에요. 아, 정말 성적만 올라간다면 저희 애들도 당장 등록해야겠어요. 킬리야, 너 또 빵점을 맞았어. 너 공부 안 할 거야? 부리부리부리부리. 이걸 어떻게 찾았지? 완벽히 숨겨놨는데. 엄마, 엄마, 이번에 유치원에서 바젤 쓰기 시험 봤는데 마리는 100점 맞았어요. 역시 우리 딸랑구. 아이, 잘했다. 자, 오늘 중대 발표가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너희 둘 다 학원에 다녀야겠다. 네? 학원이요? 엄마, 나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학원은 무슨, 그리고 저는 100점을 받아왔는 거예요. 조기 교육은 중요하니까 이제 너희들 내일부터 비밀의 문지방 학원으로 간다. 대답. 엄마가 진짜 우리를 이 학원에 보낼 줄은 몰랐네. 오빠, 우리 그냥 집으로 도망가면 안 돼? 이 학원 이상한 것 같아. 이미 늦었어. 어? 어, 모두들 반가워요. 아이들을 위한 우리 문지방 학원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와, 뭔가 너무 화려하게 생겼는데? 자자, 모두 걱정 말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100점을 받게 될 테니까 우리 특별반 자물쇠반으로 안내해드리지요. 어? 여기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하얗고 힘이 없어 보여? 오빠, 명치 오빠 아니야? 아, 완전 다른 사람 됐는데. 그러게. 문제는 다 풀었나요? 틀린 건 없겠지요? 지금 불그이셔야. 틀리면 알죠. 선생님은 작은 실수도 용서 안 한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안 돼요! 문제를 다 풀기 전까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어요! 선생님, 쌀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지요? 자, 자, 여기 새로운 학생들이 왔으니 자물쇠반에 대해서 소개해줄게요. 문제가 전부 풀려야만 자물쇠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모든 문제가 100% 정확하게 정답이랑 일치해야 집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무슨 학원이래? 여기 바로 이곳에 있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해야 되니 이걸 풀도록 해요. 모르겠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당신은 이 자물쇠반에서 영원히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모두들 문제를 풀고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잠깐 자도록 할 테니까요. 아. 뭐냐? 여긴 지옥이야. 도망가자. 선생님 불리 나가자. 아시구예. 여기가 괜히 잠옷이 많이 계시야? 당연히 잠금 놓았다구. 여신은 선생님이 저기 호주머니에 있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진짜 가둬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빨리 문제 풀어. 이런 게 어딨어. 이거는 헛개잖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해야겠어. 엄마가 이런 걸 알면 전담비를 줄 거야. 다들 집에 가서 말해봤지만 소용없이야. 부모님들은 성적만 오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100점만 받아오면 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더라. 그게 말인데? 진짜 몰랐을 리가 없잖아. 사실 알고도 보낸 걸지도 몰라. 자물쌈 안에 갇히더라도 성적만 잘 나온다면 된다고 여기시는 거지.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도 못 알아 시간에? 이 빨간 펜 말고 너희들 피로 채점하기 전에 빨리 앉아! 네. 앉아! 첫날이라 봐주려고 했더니 너네들은 안 되겠군요. 벌로 두 배로 하세요! 풀어! 선생님 다 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명치학생. 그렇다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채점 시간이네요. 맛있겠구만. 그럼 채점을 시작해볼까요?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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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최악이에요 완전! 최악이야! 이제 땀을 찔리지 않게. 다음이라뇨. 이 학원에서 넌 이제 틀릴 기회가 없어. 넌 안 되겠다. 학원을 다닌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는 틀리고 말이에요. 당신은 황금 자물쇠 반으로 따라가야겠어요. 따라오세요. 들어가. 어디 가는 거지? 황금 자물쇠 반? 궁금한가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문제를 자주 틀리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황금 자물쇠 반을 말이죠. 우리 아들 왔어? 학원은 어땠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 밥 먹으렴. 엄마가 너 공부한다고 오늘 신경 좀 썼어. 아, 근데 마리는 왜 안 와? 마리는 문제를 풀지 못해서 못 오고 있을 거예요. 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마리 왜 울어? 뭐야? 아버지 좀! 아버지 좀! 이 문제도 못 푼다고? 그렇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유치원생이 어떻게 이제 안티를 풀어요. 몰라, 그거야. 애쓰지 마. 이거 엄마한테 이를 거야. 어머님은 이미 이 정도 훈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단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몰라. 뭐? 간단한 훈계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마리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마리야,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그렇지 저 학원은 명치 엄마가 좋다고 알려준 학원이란 말이야. 엄마, 나 그 학원 다니기 싫어. 넌 안 돼. 선생님 좀 먹어야 되나? 안 돼, 난 초등학생이야. 어머, 이게 뭐야? 마리랑 리아가 100점을 받았네? 얘들아, 정말 청하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을까? 네. 좋아요. 애들이 기운이 없어 보이네.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머 원장님, 애들 성적이 너무 잘 올라서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아유, 말 이런 걸 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나저나 온 김에 애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아하하, 애들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저기 있어요. 어? 저기는 자물쇠 반이라는 곳입니다. 저기서는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죠. 리아와 마리는 문제를 하도 틀려서 특별히 황금 자물쇠 반에 넣어뒀습니다. 아, 무식한 녀석들이에요. 네? 아이들을 저렇게 가둬둔다고요?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전에 성적만 오르면 된다고 동의서를 작성하셨잖아요. 전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어요. 아이, 비키세요. 우리 아이들 데려가게. 마리야. 아이, 뭐 성적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거면 된 거죠. 아이, 지금 성적이 대수예요? 아이들을 가둬두고 공부시키다니 절대 안 돼요. 아이, 비켜요. 맞다. 어머님한테는 너무 멍청해서 제가 특별한 황금 자물쇠 방에 가둬두었습니다. 황금 자물쇠 방? 이 방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방은 바로 한 문제가 틀릴 때마다 자동으로 점점 방이 좁아지는 방이지요. 문제를 다 틀리게 되면 숨이 막혀 괴롭게 되고 문제를 맞춰야만 방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게 되는 방이지요. 우리 애들 놀라! 엄마. 리아야, 마리야, 가자. 엄마.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것도 모르고 학원에 보냈어. 아, 미안해. 엄마, 그럼 이제 학원에 안 가도 돼요? 그럼 성적보다 너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가자. 애들아, 얼른 집에 가자. 참나. 어? 엄마, 네 엄마 웬일이야? 명치 엄마, 이 학원 아동학대 학원이에요. 애들을 가둬두고 공부시키는 걸 직접 봤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명치가 100점만 받았니 어쩔 수 없잖아.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명치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애들이 행복한 게 먼저지 성적이 뭐가 대수예요.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이제 그만둬. 나 정말 힘들어. 성적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명치야, 엄마가 너 힘든 건 몰랐어. 정말 미안해. 명치 엄마, 저도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학원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성적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명치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네가 원하는 거 하자. 고마워요, 엄마. 그건 절대 안 갈 거예요. 이거 먹으래요. 성적은 잘 올랐잖아요. 100점 맞아서 학부모들도 다 좋아했다고. 학부모들, 너네가 나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100점이 아니면 그건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고요. 이거다. 비밀의 학원은 결국 필요. 이제 성적보다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답니다. 엄마랑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부 도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우세미신님, 동희님, 일진지표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루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연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우님.